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좀더 단순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복잡하게 설명한들,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딱 보면 무릎을 칠 정도로 알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횃불을 들때 불, 횃, 이렇게 사실 진리에 이렇게 등을 불을 들때 우리가 촛불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횃불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횃불을 들때 이게 가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에 진짜를 들겠다. 그걸 계속 찾아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드러난 것 중에서는 상당히 진짜 중에 진짜들이 영상에 많이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거는 뭘 준비하셨으면 뭘 지금 대단한 걸 보여줘. 이게 지금 야바이인데요. 야바이. 이게 요즘에는 그 애완견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먹이를 가지고. 근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이 야바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야바이. 예, 야바이. 많았죠. 예. 초등학교 이제 버스에서 딱 내려서 제가 창원에 이제 창원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야바이를 받은 충격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아저씨들이 이제 한 사람이 처음에는 야바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땁니다. 막 따고 만원 이만 원씩 따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야바이 짜고 하는 사람들이죠. 아주머니 아저씨 한 세네 명이 한 패죠. 근데 어쨌든 따고 있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 대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이제 돈을 거는 거죠. 돈을 이렇게 돈을 앞에 제 앞에 있는 데에다 돈을 1번, 2번, 3번 있으면 이제 호기심이 나니까 처음엔 큰 돈을 걸지 않습니다. 만원 정도 겁니다. 그럼 만원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넣고요. 보여주고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옮기면 돈이 여기 있거든요.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따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이제 큰 돈을 이제 혹시나 이제 월급날이었으면 예전에는 이제 돈으로 이렇게 안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받고 현찰로 이렇게 봉투로 받았다 보니까 이게 봉투를 꺼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니까 여기 10만 원 내놓으면 두 배로 주니까 이게 30만 원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돈을 거시는 분이 생기는데, 그때가 이제 그 야바이꾼들이 결정타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아무 문제 없다가 선거 때만 딱 돼서 막 오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야바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 이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땀도 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대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돈을 이제 이분이 흥분이 돼서 이제 한 30만 원탁 걸지 않습니까? 그때는 월급이 한 4, 50만 원밖에 안 됐다 보니까 월급을 다 큰돈이죠. 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월급을 다 걸었는데, 이제 여기에 탁 1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딱 넣고, 이렇게 옮겨가서, 실제로는 이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너무 티나가 났나요? 여기 딱 옮겼습니다. 옮겨서 1번에 딱 걸었는데, 이제 1번에 있다고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처음 하던 식으로 하면 분명히 1번에 있어야 되는데, 열어보면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얼굴이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얼굴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분돼 있던 얼굴이 갑자기 차가운 얼굴이 되더니만, 상심한 얼굴로 고개를 턱 떨구더니만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얼굴, 국회의원들의 모습 아닌가. 낙선자들의. 얼굴을 탁 떨구고 돌아서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컵과 이 컵을 열어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속인 거죠. 그래서 어떤 컵을 열어도 이 사람은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지금 이게 그 야바이 선거가 부정이었다면 야바이가 아닌가. 그리고 이 야바이에서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일단 상심을 하지 않습니까? 낙선하고 상심해서, 이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의원님들이, 예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참 지지했던 그분들이 낙심하고, 이제 숨어버리는, 집에 가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 봤던 그, 상심한 아저씨 그 얼굴, 돈을 잃어가지고, 정말,
낙담한 얼굴, 그런 얼굴을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야바위에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야바위를 당했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야바위를 못 막은 것도 좀 억울한데, 이 야바위를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챙겨가도록 내버려 둬야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좋은 비유네요. 네. 좀 서툴러서 제가. 아닙니다. 뭐, 어떻든 간에, 야바위를 당한 거고, 네. 당했지만 또 정신 차리면은 네.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잘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건 없는데, 뭐 공천이나 여러 가지 뭐 그 당내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그 지금 그 비례대표요? 비례대표 결과들만 보면, 근데 그 본투표 결과들을 추정해 보면, 국민들은 미워도 견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방송이나 언론이 완전히 장악된 속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정밀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야바이를 이렇게 다른 컵까지 다 들어올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이런 그 속임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알고 보면 뭐 광우병 뭐 이런 것들 속임수가 뭐 하나 거짓말이 거대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국민 한 사람이 저항한다고 해서 이 거짓말의 큰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쓸려가는 거죠. 뭐 캐리비안 보이 이런 데 가면 파도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맞선다고 이렇게 탁 맞선다고요. 그냥 아무리 맞선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와 맞서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깨를 같이 딱 그렇게 같이 메고 딱 맞으면 그 파도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 이미 이제 야바이가 어떤 네. 짓을 했는지가 네. 통계나 수학이나 네. 뭐 물증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덮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세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바이꾼은 당연히 그 아직 얼굴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얼굴과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야바이꾼이 선거 조작이 있다고 하면. 근데 야바이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야바이판은 야바이를 그 꾼을 돕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멋 모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이 관광지에 가보면 야바이판의 조력자들은 사실은 뭐 모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잃고 쓸쓸히 가더라도 저거 사기예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야바이를 어릴 적에 경험하고 이게 그때 제가 알았다면 저는 좀 비교적 이제 용기 있는 편이거든요. 저거 사기입니다! 라고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사기라고요. 지금. 근데 그 네.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네. 경우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면은 뭐 검사라는 게 나쁜 놈 때려 잡는 거니까. 네. 그럼 뭐 수많은 나쁜 놈들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홍준표 검사님이 지금 검사실 서울중앙지검에 뭐 부장검사나 뭐 그렇게 계셨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뭐 그 인간을 바라보는 나름의 네. 시각이 생기잖아요. 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그렇게 네. 뭐 어떻게 부정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네. 뭐 교수님이니까 네. 상하탑에 계시니까 네. 또 외부로부터 좀 이렇게 방화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 모셔가지고 네. 형사 쪽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밤에 인터뷰하면서 네. 딱 한마디 하더구먼요. 뭐 인간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사 관련된 사건을 맡다 네. 보면은 저는 사람이란 게 뭐 저도 김소연 변호사님하고 같은 경험을 해서요. 뭐든 다 할 수 네.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법정에 갈 일은 없었는데 제가 이 제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문제로 이렇게 법정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뜻하지 않은 분을 얼굴을 뵀어요. 그것도 사건이 뭐 아주 부끄러운 사건, 나쁘끄러운 성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피고인 제가 아는 분을 얼굴을 뵀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이란 건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그뭐 예를 들면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그 경우를 보면은 야, 저 양반들 좀 허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사람이란 것은 뭐그 사적인 이익이라든지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악함이란 것은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이게 사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보다 더 사악한 게 사람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나 신념을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주 사악함에 물들고 쩌드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걸 저는 지금까지 사회적 경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체계도 사법, 입법, 사법, 행정에서 서로 견제를 하도록 상권이 분리돼서 서로 경쟁하도록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못 믿는 거고. 뭐, 그 권력이란 것은 항상 커지게 되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예리하게 보고, 이제 승각자들이 상권 분립이란 걸 만든 거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그 야바이 짓을 당했다는 것을 일단 직시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야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야바이를 낱낱이 까발겨 가지고 예방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럼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야바이를 경험할 수 있는 국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야바이가 저 한쪽 후미진에서 일어나고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야바이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다 비껴가버리고 국영권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도 모를 뿐더러,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야바이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이 체포하니까 없어졌습니다. 근절이 됐는데, 지금 이제 신종 야바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 없냐. 이 신종 야바이가 있다. 신종 속임수가 있다. 뭐, 가령 가장 뭐, 전화로 사기치는 거, 그런 것들이 신종으로 생겨났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또 다른 사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디지털화돼 진행되어 가면서 처음에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디지털이 되어서 좀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것,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세는 거 기계적으로 만약에 기계적으로 그 선관위가 말한 대로 기계적으로만 세워줬다면 얘가 순수하게 기계로만 사람이 세는 수고만 뭐 감해줬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선관위 분류기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게 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란 걸 아는데 그렇게 끝까지 그냥 그 거짓말 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선거 이 투표 장치를 알고는 있었지만 얘를 직접 이제 사진을 이제 들여다보고 기계 장비까지 제가 이제 들여다본 적은 보드까지 제가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처음이죠. 저는 전자장비 통신 장비를 보드를 개발하는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뭐 어련히 알아서 일단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계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탑픽이 이 분류기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조작이 되고 어떻게 펌웨어는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 장비의 가격은 얼마인가, 부품들은 뭐가 사용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막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때 뭐참 딱한 거는 우리가 다이뭐 선관위 계신 분들도 애는 많이 쓰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 기계가 도입될 당시에 처음에 이 초기 버전이지 않습니까? 초기 버전에서의 디렉션은 방향은 어느 정도로 맞았는데 여기에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기운이 들어온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뭐 투표함 관리 부실 문제라든지 봉인지 관리 부실 문제라든지 투표용지 관리 부실 문제 이런 것은 뭐 봉급받고 뭐 하냐 그리고 이야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상 있지 않습니까? 홍보 영상. 홍보 영상만 보면 정말 이게 뭐 K보팅이라고 해서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는 완벽한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앞에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사전선거와 그 다음에 스캠프 상황 영상을 보면 이건 완벽한 사기다. 예,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왔지만 야바이다. 아마 선관위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계시지만 야바이다 어쨌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부로 점검을 하시고 양심선을 하시고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결을 하셔라. 반성을 좀 하시라. 점검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반성을 해야죠. 그게 국민들이 네. 생업에 바쁜데 이 많은 네.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수사기관이 못한 일을 그렇게 찾아나서 이렇게 만든 거는 정말 그 선관위 관계에 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볼 땐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저는 개표할 때 이제 선관위 영상을 분석할 때 개표 이렇게 선거 관련 공무원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그분은 참관인도 아니고요. 선거 사무원일 거고 또 이제 딱 얼굴 생김새나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공무원이시다. 딱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어떤 편을 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예전하고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야, 예전에 선거 이렇게 개표소에서의 어떤 시위할 때 목소리하고는 톤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 왔는가 했을 때 저는 한 몇 년간은 이게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든 지역선관위든 어떤 조직 내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솔직해지시고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신다면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하시고 내부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